해가지고 뭔가 경기 남부에 있어가지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제안해보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2차, 3차 회의에서는 사실은 성남시, 수원시가 같이 의사를, 시장님 의사를 전달해 주셔가지고 이게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4차, 5차, 6차 회의를 통해서 화성시, 평택시 네트워크를 보유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미래형 스마트 벨트가 라는 이 목표에 확신을 가지시고 7개 시장님들이 결연한 의지를 모으신다면 모두 자신의 일처럼 이걸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이게 결코 지방정부의 플랫폼 구축이라는 공동정책, 공동조례, 공동마스터플랜이라는 이 지방정부의 플랫폼 구축이 어렵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 그리고 응원의 명령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백군기 노인 시장님의 축사를 청해 보겠습니다. 박수로 많이 지자체 간 플랫폼을 만들어서 간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계 지역 내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산업의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미래 도시의 정착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미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7개 지자체에 간 공동조회와 반도체 조립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스마트 산업단지의 추진, 미래 도시의 정착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의 그린 모빌리티 전환, 신생 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공동 작업 등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정말 설레이고 혁신적인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외에도 7개 도시가 제안한 정책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혁신 과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여 기업 경제 활성화,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 지자체의 인구의 인구와 면적의 차이는 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소중하고 함께 발전해 가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부직되어 있는 경기 남부의 지자체 역시 균등하고 다양하게 발전돼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가 7개 도시 내 공동정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요청하는 자원적 협력체로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모든 시장님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협력과 오늘 이 자리에 보여주신 확고한 결의를 통해서 스마트벨트 연합체의 성공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보여주신 한 분 한 분께서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굳건한 초석을 다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 축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오윤순입니다. 유민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시장님과 함께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작을, 미래형 스마트벨트 도시부 시작을 반도체 도시연합, 저는 반도연 혹은 도연이로 시작하자라는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를 비롯한 7개 시는 그 반도체와 관련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성남시는 팹리스라고 하는데요. 주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업체, 우리 80%가 성남 판교와 약탄에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이 화성시장님 계실 때 용인시도 있는데 용인시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메모리 생산기지 있거나 혹은 파운드리라고 얘기하는데요. 팹리스 업체의 설계를 넘겨받아서 생산 제조를 하는 파운드리들이 굉장히 적적되어 있습니다. 수원시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같이 손을 같이 잡을 그런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없다니까 다음 실력을 제대로 도시연합 쪽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백홍기 시장님, 또 보니까 연소영 아나운서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이고요, 정규수 부시장도 제가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고 보니까 두루두루 수원의 자원들을 다 여기서 활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같이 연대하지 안 될 이유들이 그렇게 많다 생각합니다.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 발대식을 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신 우리 안성시를 비롯한 여섯 개 시의 시장님들, 그리고 또 사전 준비 열심히 해주신 우리 실무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좀 먼저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네, 다 하셨어요? 사실 좋든 싫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반도체 산업이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 개 지역 보니까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요 도시들이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인천시는 사실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수도권 정비법에 사실은 SK하이닉스 본사가 있으면서도 자연보전권역이 전혀이요. 그래서 도시의 성격이 그동안은 이 반도체 도시 성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그 생태도시, 또 환경도시도 아니면서 환경도시를 이렇게 취급받아서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해 말에 저희 이제 그 4차 수정법 계획이 확정되면서 우리 인천이 자연보전권역의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판이 강한도 반도체 도시로서의 성격을 살려서 이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어찌 보면 일곱 개 도시 중에서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의 어떤 그 성장 관리 방안을 좀 색다르게 진짜 그 우리 인천이라는 도시의 반도체 도시로서의 그 성격을 살려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말씀 주시는 거는 도열이도 있고 G7도 있는데, 저는 한국의 실리콘밸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작하는 일곱 개 도시의 우정이 탄탄하게 가서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우리 경기도 시청자 마태형 계신데 또 오늘 마태형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좋은 행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앞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평택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뭐 산업, 환경, 모든 것들이 교통까지 포함해서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또 요새는 그 모든 것이 협업을 하는 시대입니다. 도시 간에도 같이 연대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평택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백홍기 선배님께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성시장입니다. 반도체 중에서 가장 절감한 도시가 화성일 겁니다. 저희가 반도체로 인해서 1년에 세수가 4,300억 정도 들어옵니다. 지방세 4,300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화성이 재정결도에나 도시경쟁력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던 건 반도체 산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밸리처럼 이렇게 함께 한다면 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극대화할 수 있는 구심점에 우리 백홍기 용인시장님이 섰다는 거에 매우 든든하십니다. 또 사성 장군 출신이고요. 저로서는 사관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협약에서 말하는 미래형 스마트 벨트란 7개 도시 지역 내 미래 산업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다원적인 협력체계를 의미합니다. 반도체 등 미래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친환경 미래 도시 조성 등 미래형 스마트 벨트 상생 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주요 부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일곱 개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놓인 협약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서명하신 후에 오른쪽으로 협약서에
박수를 넘겨주시고요. 넘겨받으신 협약서에 계속해서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명을 총 7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7번의 서명을 마치셨습니다. 자, 이제 서명이 끝나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7개 도시가 상생 발전을 위해 함께 나가기로 약속하는 이 자리 서명을 마쳤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경기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우승하는 이 반도라 진짜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내빈 여러분과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한국경제법학회 이동. 네, 사랑합니다. 한 명 더 주시고 사랑합니다. 다음에 가장 중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